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크리스 매닉스는 레이커스가 NBA 파이널에 진출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샤키로닐은 르브론 제임스가 카림 압둘자바의 통산 득점 기록을 경신한 것이 부럽다고 말했고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이 자신이길 바랬다고 하네요. 케빈 듀란트는 자신이 남길 유산, 즉 레거시에는 딱히 관심이 없으며 그저 밖에 나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언급했네요. 한 NBA 스카우터는 루카 돈치치가 농구 역사상 최악의 트랜지션 수비수라 언급했다고 합니다. 조엘 엠비드와 니콜라 요키치의 정규 시즌 MVP 수상 경쟁이 상당히 박빙이라고 하며 총점에서는 엠비드가 2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1위 투표에서는 요키치가 2점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시즌 MVP는 어느 선수가 받게 될까요? 딜런 브룩스는 지난 클리퍼스전에 대해 자신은 카와이 레너드를 막는 데 집중했으며 러셀 웨스트브룩이 좋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 그의 트래시 토크는 별로 멋없었다고 말했네요. 스테픈 커리가 언더아머와 새롭게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틀랜드 구단은 이번 오프시즌 리빌딩 버튼을 누를 수 있으며 데미안 릴라드의 잠재적인 행선지로 뉴욕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루클린 구단과의 트레이드 루머도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충성심 하나로 달려왔던 릴라드가 포틀랜드를 떠나게 될까요? 떠난다면 마이애미, 뉴욕, 브루클린 중 어디로 가게 될까요? 줄리어스 랜들이 왼쪽 발목 염좌로 2주 결장이 예상되며 이후 재검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4월 15일부터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데 뉴욕으로서는 상당한 악재와 마주하게 되었군요. 마이애미 구단은 카일 라우리 영입 당시 이런 라우리의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올스타 포인트 가드를 영입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포틀랜드 구단이 가드 샤크 해리슨과 10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샬럿 구단은 코비 시몬스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디애나 구단이 가드 게이브 요크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가드 트래블링 퀸은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